아니 철웅네는 왜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문제를 만들까? 철웅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부회장님도 소개를 했대요 글쎄. 그러니까 치아 치료나 틀려 있어서는 실력이 있긴 하나 봐요. 하지만 일단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새로 낫지 않는 치아만은 아유 돌팔이한테 맡길 수가 없죠. 새이 말이 맞다. 그 성낙천이라는 작자 돌팔이요. 돌팔이 중에서도 상돌팔이.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냐. 맞아요 아버님. 당장 돈 좀 아끼려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했다간 낭패보기 십상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때 저 치과에 가서 실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아, 다행이지 다행이고 말고. 아버님. 아버지께서는 그 지난 가을에 치과 다녀오신 후로 별탈 없으시죠? 어? 나야 뭐 탈락이 뭐니? 나 괜찮아. 그럼 이제 돈은 조금 더 들긴 해도 그래도 믿을 만한 병원에 가는 건 잘하신 일이죠. 야, 하지만 병원은 너무 비싸잖니. 틀리는 보험도 안 되고 말이야. 아버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저 우선 꿀물이라도 좀 드세요. 환절기엔 건강을 잘 보살피셔야 돼요. 그래 고맙다. 아. 달다 달어. 돈이 뭔지 정말. 아이고 천아머니 그냥 하루도 돈 타령하는 날이 없구만.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니라요 백곡 성덕리에 사는 용식 형님이요. 그 보초라는 돌팔이한테 대통 당했대요. 틀리 잘못해가지고요 잇몸이 다 상했더라고요. 응? 아니 어떤 사람한테 일을 했길래? 그 누님도 아실걸요? 성낙천 씨라고요. 아 왜 그 사람 실력이 꽤 좋다고 소문 났었잖아요. 아이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어깨 너머로 배워 눈썹이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자영 무슨 화분이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각 가정으로 팔려나갈 야생화잖아요. 이 정도 실내 온도에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시험 중이에요. 아 네. 아 그런데 이제 잘 견뎌요? 맨날 시험만 하고 돈은 언제 벌려고 그래요? 시험이 끝나야 벌지 이 사람아. 유부님 나물 캐와? 에 나물이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캤어요. 늦추위 때문에 나물이 안 자라서 그래. 그런가 봐요. 아저씨 벌써 이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 너 시방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틀리 해주신 그분 차가 저기 있던데요. 못 보셨어요? 초롱이 어머니한테 가셨나? 뭐요? 아이고 아이고 마침 잘 나타났구만요. 아파 죽겠어. 살살 좀 해요. 아 근데 그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흘 전부터 욱신욱신 그냥 쑤시는데 밥도 제대로 못 씹었슈. 혹시라도 15만 원에 했다는 얘기 퍼지면은 욕먹을까 봐서 나 티도 못 내고 있었죠. 아이고 그걸 그 철옹 어머니가 여러 사람을 소개해 줬으니까 이 지가 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거죠. 자,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예. 자, 안에 있는 기요? 아 역시 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얘기 안 하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회장님이잖아요. 아, 회장님 그래요? 들어오세요. 예. 오메! 뭐 잘못났어. 여기 숨으시면 내가 못 알 줄 알았어. 아이고. 용식 씨, 진정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낙찬 씨? 아, 그럼요. 저 선생님 잇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철옹이 엄마 봐드리고요. 제가 막 가려도 저 아유, 근데 마침 잘 오셨네요. 예. 그래요? 그게 정말이요? 이봐요. 당신 실력 좋다고 들었는데 시방 내 잇몸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너무 상의 없고 말종했던 어금니 같아. 아이고 몸딱 망가졌어요. 이 백곡 상덕리 호랑이 지용식이가
아이고, 이 어금니 없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어? 아, 그게요. 처음에는 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 금방 봐드릴게요. 저 우선 저 이 도구부터 이거 소독을 해야 되니까요. 저 저기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예. 빨리 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 거 봐요. 저 양반 믿을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비 추가로 더 내려는 거 아니겠죠? 이건 저 양반 장호씨님께.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어? 아, 이거 어디 갔어? 아, 이놈의 열쇠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나 이건 미치겠네, 정말. 아, 이게 어디 간 거야? 이봐요! 어? 저 시방 도구 소독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장비를 이 차에 두고 와서요. 웃기지 마라. 내가 한 보석씩 두 보석 올 줄 아냐? 너 같은 놈은 좋은 말 필요 없어. 콩만 먹어야지. 아유, 저 제발 좀 진정하세요. 요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요, 선생님 심정 잘 압니다. 잇몸 많이 아프시죠? 그래요. 여기인가요? 야! 야, 이게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 인간이 아주 작정을 하고 도망을 쳤구만. 이 일을 어쩌? 아, 용식 씨가 쫓아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라니? 아니, 이 사람은 왜 나까지 걸고 넘어지는 겨? 아, 이거 왜 이래요? 회장님도 소개비 받았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요? 아니, 그깟 돈 3만 원이 뭐 대수라고 이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소개비 5만 원 받아가지고, 응? 세장님 3만 원, 지는 2만 원 가져오시오. 그럼 책임도 회장님이 더 큰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더 달라고 그랬어. 뭐 했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이러면 저, 됐지. 어? 아니, 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러세요. 뭐, 그럼 뭐 책임이 뭐 없어지나요? 아니, 어. 당신 사람 소개해주고 도움 받았어요? 저런 엄마,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빼줘, 어? 부탁이야, 빼줘. 난 상관없는 걸로 해달라고, 응? 아니, 당신이 왜 이런 돈을 받았어요, 글쎄? 아이고, 글쎄, 당신 잠자코 계셔, 모르면은. 저기, 회장님, 난요, 혼자서는 못 죽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아니, 이놈 웹툰 내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요? 난 무죄요, 무죄! 응,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받아. 무죄네. 야, 유문아! 아이고. 아, 그 돌팔이 이거 사기꾼 못 봤냐? 돌팔이요? 아, 그 보철하시는 분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피를 먹을 놈 어디 숨은겨? 오늘 내 손에 잡힌 게 재산날이야, 재산날! 이놈의 새끼 정말, 아이고! 돌팔이든 돌팔매든 우리 집에는 불똥 안 튀겼으면 좋겠네. 예. 저게 뭐지? 아니, 아유, 뭐가? 아니, 웬 가방이 여기 있냐? 아니, 누가 버리고 갔나? 아무도 없는데? 아니,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에? 열어봐도 되겠지, 뭐.